안녕하세요. 오로치 채널의 유이양 덱빌드 팩 스피드 워리어즈 나눔 이벤트 당첨자 발표 영상입니다. 2017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11월 27일까지 진행된 이번 이벤트에 196분께서 참가해 주셨는데요. 아쉽게도 이번 이벤트도 6분밖에 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쉽네요. 이번 이벤트에 선정되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세훈님, 최건님, 규호님, 조영호님, 삼사오 MBC님, 문장호님입니다. 먼저 김세훈님의 카오스 슬저 개벽. 유치원 친구의 이별 선물로 친구와의 연락은 끊겼지만 여전히 최애 카드에 동네 매장에서 우승한 경험도 있다 하시네요. 다음은 최건님의 엘리멘트 히어로 페더맨 독일판.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살면서 얻은 한국에 와서도 아끼는 카드라 하십니다. 다음은 끼우님의 아카시메이션. 서킷 브레이크 다섯 박스를 뜯었어도 안 나와서 결국 낮장으로 구입한 알바이 브레이크라 하시네요. 덕분에 한 달째 해제 누나 도시락으로 때우는 중이라 하십니다. 그 기분 저도 알죠. 다음은 조영호님의 푸른눈의 백룡 아시아 영문판. 유이왕 초기부터 덱에 투입되고 있는 심볼로 지금도 덱의 카드가 교체될 때 유일하게 자유를 지킨 백룡이라 하십니다. 수많은 패배와 승리를 함께한 단 한 번도 덱에서 빠진 적이 없는 소중한 친구라 하시네요. 다음은 삼성호 MBC님의 레드데몬 드래곤 스카라이트. 처음 뽑았던 싱크로 몬스터가 레드데몬드 드래곤으로 고교 입학 후 팩에서 원하던 레드데몬드 드래곤 스카라이트 홀로그래픽 레어가 나와주는 운명같은 경험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서울 준비로 제대로 써보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공부할 때 큰 힘이 되어주었던 카드라 하시네요. 다음은 문장욱님의 빙결개용 트리슈라. 예전에 친구가 전학 가기 전에 선물로 준 카드로 약간의 손상이 있지만 지금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카드라 하십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진 금쪽같은 카드였네요. 다시 한번 이번 이벤트에 선정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이벤트에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모두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이벤트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벤트도 바로 다음 시간에 진행됩니다. 다음엔 혹시 이거죠? 엑스트라팩 2017! 논스톱으로 이어질 다음 이벤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